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을 지으실 때 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남자만 만들었죠. 자, 창세기 2장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2장 18절부터 25절 이제 오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인데 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는가 이제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 아담이란 원래 이 의미가 사람이란 그런 뜻이 사람.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 아담과 이브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담을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돼요?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지 못했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우리 그냥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잠들게 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외과적인 수술할 때 마취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잠을 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해서 거기 대신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웃으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이쁘게 생겼다고. 왜 하나님이 남자보다 나중에 여자를 만드시다 보니까 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네. 예. 근데 여러분 어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인간의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부족할 거다 해가지고 갈비뼈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갈비뼈가 안 부족해. 똑같아, 남자나 이게 양쪽 다. 하나를 뺐으면은 갈비뼈가 없음. 근데 이제 그 원어에 보면 갈비뼈를 취하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이 갈비뼈란 말이 히브리어에 뭐냐면은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쪽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는 갈비뼈 그냥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는데 갈비뼈 하나를 뺐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반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여자를 막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뭐 큰 소리 치고 뭐 하면 다 꼼짝을 못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다 여자들한테 아무리 센 사람도 못 해보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잘못하다가 또 밥을 저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집에서 쫓겨나는 게 좋다고. 나는 그냥 팔으라고. 그럼 나는 팔려가겠다고. 그럼 이제 당신 같은 사람 누가 사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그래서 집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팔려가가지고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가지고 뭘 만들어줬어요?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첫째 가정, 두 번째 교회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가정은 뭐냐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근데 어떤 집은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있어요. 맨날 싸우고 막 난리 이게. 예. 거기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야 되는 가정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절망이에요. 사랑이 있었는데 미움이 가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가정에 불신이 가득해요. 그런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즘 무슨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독신주의 또 서구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뭐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이러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아이를 갖지 않겠다 이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자녀도 안 낳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주신 물론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도 있지만은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주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행복하도록.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면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가정이라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누군가 가족이 구성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어때? 저희 집 사람도 저한테 그럽니다. 어떨 때 이제 반찬을 만들면서 그때 나 혼자 살면 나 이거 안 만들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 때문에 만든다는 거죠? 그럼 나 때문에 만들지만 자기도 나만 먹습니까? 자기도 먹잖아요. 혼자 살면 귀찮아가지고 안 만들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게. 저는 놀랐어요. 제가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절절하게 아주 막 가슴으로서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98년 그때 하늘이 열린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시네. 불행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첫 단추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 그러면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행한 가정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남편이 뭐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근데 책임도 안 지고 술만 먹고 요즘은 그런 게 힘들지만 막 예전에 보면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술 먹고 맨날 그 가정을 책임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아내를 와서 막 술 먹으면 막 욕하고 굴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유. 여러분 어때? 지옥 같은 가정이죠. 예?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혼이라는 거 있지. 이혼. 언제 이혼을 하느냐? 그러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살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가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너 맨날 교회만 가고 예수한테 미쳐 가지고 이러면서 못 살겠다고 하면은 그런 것에 구속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경우이죠. 이 남편이 예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뭐 외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내를 막 맨날 두들겨 패고 막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함께 사는 거지만 도저히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계속 평생을 이 사람이 두들겨 패고 술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러면서 불행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때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을 때, 야, 우리 그 여러분 이제 여기 부모님들이 그래.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맨날 불행하게 살면 그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 여기 오신 분들 억지로 이제 우리 사역자들로 붙잡지 말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아, 교회 가기만 하면 막 시험 들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그럼 어떻게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가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세 가지가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이 돼야 이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첫째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쁘지만 집만 가면은 또 지옥이야.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근데 가정은 행복한데 또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 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가정, 교회, 직업도 여러분들 제가 절대 우리 이제 여기 뭐 부모님들 계시니까 그런데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대학을 갈 때 막 점수에 맞춰가지고 대학 간판만 보고 야 뭐 서울대가 좋아 서울대 무조건 서울대 이런 식으로 가면 불행해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그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걸 가져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고 행복한 그런 직장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또 아 무조건 막 서울대 막 이래. 그럼 대학 간판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행복하지 못해. 그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여러분이 자녀들 또 손주들이 대학 간다 갈 때 야 뭐 간판만 보고 어디 가라 이렇게 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사람이 예,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직장 다니면서 내가 안 맞는 게 왜 적성에도 안 맞는 이거 해가지고 하면서 계속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 가정을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창세기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뭐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서로 돕고 살라고 돕는 배필이 없어. 인간은 여러분 혼자서 불완전하잖아요. 그 사람 인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이렇게 보면 사람 인자 큰 획이 있고 밑에 이게 받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남자다 큰 획이 밑에서 받쳐주는 게 뭐냐면 여자예요. 사람 인자가 이게 바로 서 있으면 밑에 안 받쳐주면 이게 푹 쓰러져 버려요.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려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부부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평생 같이 결혼해가지고 같은 날 딱 죽으면 좋지만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 남자가 내가 어쩌다 저 남자 만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해 이러면 안 되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를 만나가지고 내 아내가 고생을 한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랑은 마음 극률이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 너 아니어도 많은 여자들 많았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있잖아요. 아내한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상처를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못하지.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지 가정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기 손가락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막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아내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야, 뭐 아내를 막 그냥 너무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디 남편이 어디 갔다 왔으면 집에 왔으면은 아내가 밥을 먹었는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이 지났으면 그냥 밥 차려주면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밥만 먹고 이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람의 이게 근본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만 아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안 물어보고 자기만 주는 대로 막 먹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 딸이 공부도 아주 잘해.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어디 이제 서울에 좋은 곳에 세무서에 그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근데 예전에 이제 저한테 뭐 결혼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하기 전화를 한번 했더라고. 그 어머니 그 아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별로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 자매 남편이 뭐냐면 이제 무역회사 근무하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간대요. 그럼 출장 갔다 오면은 이 자매도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남편을 위해서 오면 이제 오니까 엄청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오면은 집에 와서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은데 당신 뭐 어떻게 지냈냐 뭐냐 이런 거 하나 물어보도 안 하고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것도 안 물어. 근데 그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뭐냐 목사님인데 그 시아버지도 그런데 그 이게 DNA라는 게 무섭더라고. 그걸 밥만 먹어 자기만 그럼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저한테 그때 제가 총회 갔을 때 한번 저를 만났는데 이제 어떤 다른 일로 도와주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녁을 사겠다고 목사님 저녁식 사시고 내려가라고 막 그런 거예요. 엄마하고 와서. 근데 이제 보니까 막 결혼생활에 갈등을 느껴. 왜? 남편이 이렇게 어디 갔다 와도 뭐 따뜻한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어때요? 속이 상하잖아요. 자기는 막 남편은 뭐 좀 말도 하고 뭐 어쩌고 막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렇게 있는데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어. 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회개해요. 그리고 밖에 어디 나갔다 와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도 안 하고 나만 막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지. 이런 설교하면 그런데 꼭 이럴 때는 우리 남편 데리고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 근데 아내들은 그러죠. 근데 남편들은 뭐라고 하냐면 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좀 꼭 들어야 될 말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세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뭐하도록? 번성하도록. 주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다섯 가지 명령을 했죠. 첫째 뭐라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래.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못해. 그렇죠?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 그 요즘 보면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있잖아요. 그럼 동성끼리 결혼을 해. 그럼 거의 생육 번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이거는 거스리는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하나님 주실 남성과 여성으로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남자만 짓지 않고 여자만 짓지 않고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명령으로 주셨는데 제1의 지상명령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겠죠.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이건 제2의 지상명령이고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제1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 또 혹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가정은.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평신도 때 가르쳐 줬으면 아이를 그래도 몇 명은 낳았을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한 명 낳기, 한 명 낳기, 한 명 낳기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딱 한 명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후회해요. 저희 집 사는 거 후회 안 한다고 해. 뭐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뭐 한데 주일하려고 했으면 애가 몇 명이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다 이거 도우시니까 문제 없는데, 이 제가 보니까 하나 낳고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두 명, 세 명은 낳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낳아요. 알았죠? 예. 우리 현웅이 결혼하면 몇 명 낳을 거야? 예? 아우, 산하 제한하지 말고 막 낳아. 결혼할 사람 물어봐. 당신 나 좋아하냐고, 나하고 결혼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나는 주님의 지상 제1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니까 우리 가정에 산하 제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뭐 자녀 키우고 먹고 살 거야? 아니 이제는 아예 안 나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 하잖아, 이제 하면서. 여러분 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지금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걸 막 지난번에 뭐 80몇 개 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기독교 단체가, 근데 나중에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이상한 그런 아주 단체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자녀를 여러 명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슬람들은 어때? 산하 제한이 없죠? 부인도 몇 명씩 두고.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아.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최대 종파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가장 종교 그 분포로 따졌을 때 숫자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그럼 어때요? 그 나라 전체가 다 이슬람이. 이란, 터키. 아예 그 사람들은 국교잖아요. 신정 분리가 아니에요. 그 정교 분리가 아니요. 아예 신정 일치야.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데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매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납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산하 제한도 안 하고 국가가 곧 그런 어떤 이 정치보다도 종교가 그런 더 위에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잘 못해. 이슬람은 무조건 집에서 태어나면 이슬람이야. 카톨릭, 천주교도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면 다 날 때부터 천주교인이에요. 평생 잘 안 떠나요. 딱 거기서 영세 주고 세례명 주고 해가지고 완전히 평생 그렇게만. 절대 교회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은 사명 공동체로서 부부가 함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행복한 그런 가정, 또 부부로서 주의를 잘한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 들을 수 있는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죠.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 사람이 합력해가지고 그 같이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도 보십시오. 자,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거나 교회를 억지로 나오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 봐요. 내가 주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좀 헌신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좀 재정을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뭐 교회만 좀 열심히 다녀도
예수한테 미쳤다, 교회 미쳤다 이래가지고 뭐 집안에 있는 걸 뭐 퍼다 줄까봐 남편들이 벌벌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사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가정이 또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전수.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서는 아이를 못 낳죠. 그러니까 하와, 하와는 뭐냐면 여자죠. 여기는 여자고 아담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뭐를 결혼을 해서 거기서 뭐가 태어납니까?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자녀를 생산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를 띄어요? 자녀를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 신앙의 전수, 신앙을 물려줘야 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의 전수를 잘해야 돼.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어. 아이, 뭐 주일날 있잖아, 여러분. 학원에서 오라고 하면 학원에 보내고 교회 안 보내고 이런 부모님들이 여러분 있어. 얼마나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 아이는 나중에 여러분 어때? 불행하게 됐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렸을 때 철저히 이 신앙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해. 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그랬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가르쳐요. 벌써 초등학교 초창기는 괜찮은데 한 3, 4학년만 되면 요즘은 벌써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예,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켜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해. 학교 성적 막 이런 것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아니, 확실하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지옥에서 부모님을 저주하고 얼마나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그런 책임을 다하려고 하질 않아. 너무 막 세상적으로만 좀 잘 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좀 뭐 어떤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또 다른 거 잘하고 이러면은요, 그런 걸 자랑스러워해. 여러분 그런 걸 자랑스러워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6장에 그런 쇠마라고 해서 아이에게 네가 앉았을 땐 일어날 때 길을 갈 때니 어디에서 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불완전한 거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사명 공동체를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랑 손주들이 또 이런 걸 이제 잘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게 뭐예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배필을 잘. 아멘. 자, 우리가 보면 남자들은 결혼할 때 보통 뭘 많이 봐요? 외모를 보고. 여자들은 뭘? 경제력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도 뭐 그 외모만 뭐 중요시하는 사람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막 이제 제가 맨날 우리 지금 청년에 담당하는 사역자들을 제가 들들 볼까요? 왜 빨리 결혼들 안 시키냐? 왜 빨리빨리 지금 짝을 찾아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왜 지금 결혼 정년기 넘은 사람들을 결혼을 안 시키고 있냐? 여러분 어때?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딱 이루고 이렇게 서로 믿는 사람이 그래야 그 사람의 삶에 안정감이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삶에 안정감이 없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도 더 잘 못해요. 그 정년기가 됐으면은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또 자기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든. 그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해지거든.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막 명단 좀 줘봐라. 이름 줘봐라. 청년들 실에 대한 이제 노효숙당 명단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안 돼. 딱 이제 좀 먹은 사람들은 명단을 주라고 해가지고 막 신랑감, 신부감 찾아보고 맨날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은 많고 자매들은 부족하니까 또 어디 베트남에서 옛날에는 뭐 했는데 미얀마에다 교회를 하나 세울까? 지금 아는 선교사님 거기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다 보면 문화와 이런 관습과 이런 어떤 것의 차이가 너무 또 크게 커서 어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살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이제 좋겠죠.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자를, 배필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믿는 사람끼리 해야 돼. 예,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냐. 안 믿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끼리.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을 좀 봐야 돼, 성품. 돈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직장보다 중요한 게 성품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성품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은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점점 자라요. 성품은 진짜 잘 안 바뀌어요. 너무 안 바뀌어 성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 자체가 안 좋은 사람은요 굉장히 그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이제 연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고 이런 깨지지 않으면은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품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그런 성격이면 굉장히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 성품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막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해요. 나는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한대요.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가 큰 코 다쳐요. 예. 믿음은 좋은데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 성품. 그 다음에 비전. 또 이 사람이 어떤 그 남자들 이런 경우에 책임감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건강이나 그 다음에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걸 등등을 다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굴 결혼 상대자 이렇게 뭐 저기 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그냥 물어봐요. 아주 솔직하게.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직장 어디 다니? 월급 얼마 받아요? 집은 준비됐어요? 다 물어봐, 내가 솔직히. 실제적이니까 이거는 딱 그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지. 결혼은 현실이거든. 어디 저기 에덴 동산에 지금 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는 자, 성품을 봐야 돼.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정말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이런 어떤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는지. 여러분, 책임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남편이 책임감이 없으면요, 아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처자식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아내된 사람이 너무 여러분 힘들어, 생활할 때.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건강한지. 예.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결혼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을 때는 분명히 건강에 대한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이게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첫 단추를 잘 끼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로 모시고 경외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런 경우 있어서도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우리 청년들은 합당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이삭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중매 결혼이잖아요. 야곱은 연애 결혼이야. 근데 연애 안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사람 했지만 엄청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하란 땅에 보내가지고 그 이제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 종도 경건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인도해가지고 순전하게 만나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서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보면 잠언에 그러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이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좋은 이제 남자들에게 한 거지만 여자들에게 한다고 하면 돼요. 집과 재물은 조상이 줄 수 있지만은, 부모님이 줄 수 있지만은,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도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후회했어요. 왜? 아니, 기도를 안 해보고 내가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신혼여행 딱 갔다 왔는데 이불을 캐가지고 이불 딱 이불장에 넣었는데, 저는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에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뭐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에서 뭐 황제의 휴가를 나왔는데 해가지고 난리인데, 군대 가면 이 관물 정리라는 게 있어요. 각을 탁탁 쳐서 탁 트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성격이 완벽주의니까 그런 착착착착 하고 책도 꼽아져 있어야 할 자리가 제대로 딱 꼽아져 있고 모든 물건이 있어야 할 딱 있어요. 그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우선 얘기했네. 신발을 벗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딱 이렇게 해요. 그 저희 집 사람은 슬리퍼를 이렇게 벗어나. 그럼 아니 여보 왜 슬리퍼를 이렇게 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대. 나는 이게 틀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춰놔. 그럼 어디 갔다 와서 틀어졌잖아요. 제가 그럼 이렇게 딱 맞춰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갔다 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 안 싸워 우리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아니 그냥 내 멋대로 사는데 왜요? 이렇게 하거든. 그게 우리 집사람은 그냥 내가 근데 막 맞춰 당신 이렇게 막 왜 안 했어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나고 행복하지 못하겠잖아요. 왜? 성격이 그런데. 근데 처음에 내가 아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불을 딱 해가지고 딱 넣었는데 보니까 대충 해가지고 설렁설렁 해서 딱 넣는 거예요. 아유, 이제 그때서야 제가 정신이 든 거예요. 아니, 그때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배우자를 잘 선택했나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옮겨가지고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다가 이제 다른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교회에 가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옮긴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 근데 내가 그때 좀 홀렸어요. 아니 내가 가니까 그때 제가 그때는 정말 좀 잘생겨가지고 제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자매들 또 있었는데 관심이 많은 자매들이 딱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믿었다 영접했다 하면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간증을 했죠. 간증을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오,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진짜 영접했구나. 그러니까 처녀들 이제 자매님들도 많이 있을까요? 그 자매님들이 거기는 형제들은 벌려고 자매가 많은 데인데 이제 제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먼저 찜했어요. 그럼 형제님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두 번 만나고 결혼하자 간 거예요. 아,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왜 내가 그때 기도도 안 해보고 뭔가 좀 이게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고 저희 집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다 바꾸시더라고요. 바꿔. 저는 더 털털해지고 저희 집사람도 꼼꼼하고. 아, 우리 집사람이요 성격이 어떤 건 털털한데 어떤 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한지 몰라. 정말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부족한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격은 우리가 반대인 게 좋다 하잖아요. 둘이 다 빠른 사람끼리 살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다 느린 사람끼리, 성질 급한 사람끼리 살아봐요. 그럼 난리 나죠. 한 사람은 좀 빠르고 한 사람은 느리고 이래야 서로 맞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더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때요? 딱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어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배필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 더 노력하면서 잘 맞춰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때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 만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청년들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제 아들 얘기 전에 했지만은, 아이, 우리 집사람이 지금 며느리를 좋아했었는 것 어쨌든가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니까 그 이제 신학대학원이 여성들이 거기 선교사들 갔다 온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저도 불안하고. 아, 이게, 거기서 또 이게 좀 신앙이 잘 안 맞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여기서는 우리가 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대충 이제 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오늘 와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 선미, 우리 지훈이하고 뭐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진짜로. 근데 내가 뭐 맞을까? 그러니까 아, 자기는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애교가 부족한 것 말고는 다 잘 맞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우리 며느리가 애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애교가 부족한 것 외에는 다 잘 맞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오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선미 애교가 좀 없어요? 그랬더니, 애교가 진짜 없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들한테 이제 우리가 노크를 했죠. 아들아, 뭐 이렇게 하려 했으니까, 별로 우리 아들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이런다 하니까,
한번 그러면 진작에 만나서 같은 친구지만은 같은 학번이니까 그러지만은 별로 안 친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오케이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놈이 애교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마음에 좀 안 들어 하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그 대학원에 왔던 그 어떤 사업가 딸인데 거기는 애교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대학원에서 이제 학생회장을 하는데 거기 막 애교가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놈이 그 마음이 싹 그리고 움직여가지고는 지금 며느리하고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야 참 힘들더라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 또 대만에서 공부하러 온 아이는 이제 기도해 보니까 사명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니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해도 아들은 소용이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그 결혼을 하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생각대로 아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이 어떤 이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아들이 근데 저한테 한번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우리 청년 가운데 둘이 결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막 그 집안내 때문에 굉장히 막 그 결혼 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보면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기도해보고 저 사람들 저 형제님이랑 자매님이랑 둘이 잘 맞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막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건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리 사람이 천생연분이라 해도 처음에 서로 다른 환경과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 그게 힘들지 않는 게 있겠냐.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맞는다.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주시지 않은 배필은 지금 아무리 좋아도 가면 갈수록 안 맞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 너 한번 두고 봐라. 그랬더니 어때? 진짜 이제 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본인은 물론인가 자녀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들이나 딸들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불행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하루도 편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와서 이혼한다 못 살겠다 막 이러면서 짐 싸가지고 오겠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가정의 주로 모시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 내실에 있는 아내는 그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내 상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결실한 포도는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게 행복한 가정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고 함께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다. 그러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폐 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이 많은 것은 그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셔야 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정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뭐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젊으신 분들은 어때요? 남편이 여러분 아내들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막 집도 좋은 집에 다 해주고 그런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지 못해. 내가 지금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주거 환경도 그러고 모든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진짜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아, 근데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 가정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이 사랑도 없고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 불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서 13장에. 근데 여러분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야 행복의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예, 행복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의 웃음꽃이 핍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그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뭐냐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이 지혜는 성경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잠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지혜가 제일이니 뭐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요, 대화의 기술 그리고 관계의 기술이 있어요. 관계를. 그 시부모님하고 며느리가 어때요? 관계가 좋아요. 잘해야 돼. 근데 또 이 사이하고 장인 장모님하고도 형제들하고도 이런 뭐 옳게 뭐 신우 누구 뭐 이런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이 똑똑한데 배운 것도 많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있잖아요. 꼭 잘하다가도 속을 확 한 번씩 긁어버리고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어떻게 하면 말을 저렇게 지혜 없이 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열심히 잘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 남편한테도 여러분 어때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직설적으로 막 싸우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관계가 깨지고 행복한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디 가서든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케네디 연구소,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다 연구한 그게 보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야? 관계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 통계가 나왔어.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실력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15%고 85%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개발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대화의 기술, 관계의 기술 이런 책들을 봐가지고 그런 걸 읽고. 왜? 내가 평생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계, 교회에서도 관계, 직장에서 관계, 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잘해야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도 나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럼 노력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개발을 하고 노력해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관계를 못해. 그럼 관계를 못하면 항상 외로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운 거예요. 왜? 관계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의 기술, 대화의 기술, 이게 뭐 지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또 사업하는, 제가 오늘 또 새로 오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관계를 잘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개발, 이런 자기개발에 관한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을 읽고 또 아니면 이제 그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과정들이 있는 데가 있죠. 그런 데 가서 배우고 자꾸 하면서 이런 관계를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분들도 그거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분은 실력은 별로 없는데 보니까 교회가 잘 돼. 그 보니까 어때? 아, 관계를 너무 잘하는 거야.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래처의 관계, 사업 파트너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잖아요. 셀 리더님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잘하는 분은 셀원들과 이런 하나 되고 셀이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계를 못하면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이렇게 있지 말고 얼마든지 노력해서 그거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계속 지금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왜? 내가 이거 주의를 잘하고 관계를 잘하고 이런 거 모두 잘하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보면은요, 관계를 못한 사람은 가정에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전에 이런 있잖아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깨져.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왜 이런 관계가 깨지? 왜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지? 그러면은 길들이 안 열립니다. 다 길들이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런 책도 있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너무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돼가지고 자녀 교육을 애를 낳기만 하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애가 몇 살 먹었는데 그때 딱 제가 본 거예요.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니까 5월에 가정의 달이 되고 이러니까 어때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책을 막 많이 사다 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야, 내가 이거 자녀 교육을 너무 이게 뭘 모르고 이거 자녀를 이렇게 키웠구나. 너무 그때 후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런 설교를 하려고 막 읽다 보니까 아,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걸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만 하면 그냥 행복해지고 아이를 낳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잘 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여러분 절대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화의 기술, 관계의 기술 이런 것도 하고 자녀를 또 잘 키우기 위한 그런 공부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막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의 이런 어떤 것도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가 대부분 이제 부부 싸움이나 이런 데서 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이냐.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보일러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사랑이요. 근데 아내들이 어디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남편 흉을 탁 막 보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능력으로 안 되니까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든 것도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제가 오늘 정말 이제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 많거든요.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가정을 세우셨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걸 이제 좀 제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알아야 바르게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우셨는지 예,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행복한 가정인가 서로 우리가 도우며 사는지 또 어떤 사명 공동체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는지 이 남편이 안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없어. 빨리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부부가 같이 힘을 모아 주일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한 사람은 이게 배필을 만날 때 한 사람은 남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아니면 여자는 예수님 안 믿고 아니면 여자는 예수 믿고 남자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같이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한다 했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나의 멍에를 가지고 소 두 마리가 쟁기질 하는데 이게 서로 다르면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래서 멍에를 맬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뭔가 하려고 할 때 집에서 의논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이렇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잖아.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뭐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 나는 그 집에 선교사도 들어가서 내가 그 남자 구원하고 집안을 다 구원한다. 여러분이 선교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해요. 괜히 그런 마음에 드니까 육신적으로 마음에 드니까 그걸 생각하지. 예, 예수는 안 믿는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이제 오랫동안 한 사람들 어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집안이 예수님 다 믿나 안 믿나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믿으면은 또 그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뭐가 재력도 있고 뭐 쟁쟁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남편 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니 그 예수님 그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안 믿어도 모든 것을 다 중간에서 막아주고 이렇게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큼 그런 게 있는 사람인가 봐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 장인 장모님이 뭐 어떤 우상 숭배 심한데 그 집에 딸 데려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또 힘든 그런 게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가정들을 다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과정들이 어렵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은 정말 효도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장인 장모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가면서 부모님 뭐 어떤 효도도 안 하고 나몰라 안 하고 지네들끼리만 뭐하고 교회만 열심히 이러면 여러분 어때? 전도가 안 돼. 절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명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가정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안식처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제가 어디 갔다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집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집안에 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요 너무 적적하더라고 전에.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 거 저는 잘 모르는데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집안에 들어갔을 때 누구 없으면 날마다 술 이땀 먹고 아마 그래갖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전에 목포 여기 아니 전남도 의회에 뭐 의장인가 했던 그분들 다 돈도 많고 뭐 많아요. 근데 와이프가 미국가 있을 때 어때요? 집에를 안 가고 있잖아요. 아이 공부시킨다고 와이프가 가서 있으니까 날마다 술 먹고 있잖아요. 늦게 들어가. 왜? 집에 가족이 없잖아.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우리 삶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아내들은 뭐 이제 같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남편들이 힘들게 이렇게 하고 오면은 그 배려를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가정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